안녕하세요, 진입니다. 오늘은 일본 여행 쇼핑 추천 리스트를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. 제가 한 일본에 7번, 8번 정도 다녀왔는데, 이번에는 제가 일본 여행은 간건 아니고, 친구들한테 이거 사다 달라고 부탁을 해서, 얼마 전에 후쿠오카에 다녀온 두 명의 지인한테, 이제, 선물 받은 것도 있고, 그 다음에 제가 부탁해서, 구매 대행을 한 것도 있어요. 그 어쨌든 일본 많이 좋아하고 많이 다녀온 만큼 제가 추천해 드릴 수 있는 것들 추천해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되었어요. 가장 먼저 저 일본 스타킹이 진짜 엄청 좋아요. 일본 스타킹이 이 사브리나 스타킹도 진짜 좋고, 이거는 이번에 추천받아서 구매한 스타킹인데, 먼저 설명드리면 저 아는 언니가 일본에서 옛날에 살았었거든요. 그래, 근데 이 언니가 이 사브리나 스타킹, 군제 사브리나 스타킹은 신었을 때 오래 잘 나가지 않는다고 엄청 좋아하더라고요. 저 일본 친구가 있는데, 원래 코로나 전에는 친구가 1년에 한두번 정도 한국에 오기도 했었고, 저도 일본에 1년에 두번 정도 계속 방문하기도 했었는데, 이제 제가 일본 방문했을 때는 일본 친구네 집에다가 그 라쿠텐으로 이 사브리나 스타킹을 한 20장 정도 배송을 시켜서, 친구 만나는 날 친구가 이 스타킹을 가지고 와서 저한테 주면 그걸 한국에 가져오기도 했고, 그다음 일본 친구가 이제 한국으로 여행 올 때에도 또 일본 친구 집으로 라쿠텐으로 스타킹 시키면은 친구가 한국 올때 가져다 주기도 했거든요. 스타킹 하나에 660엔 정도인데, 왜 이렇게 비싸지? 이거보다 쌌던 것 같은데 아닌가? 뭐 660엔 정도인데, 이 스타킹이 너무 좋은 게, 일단은 여기 그림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스타킹, 일반 스타킹은 올이 나가면 이 윗까지 다 나가버리잖아요. 이렇게 그 구멍 난 자리만 구멍이 나고 이 올이 퍼지지가 않아요. 예를 들어서 막 허벅지 같은데 올이 나갔을 때 우리가 뭐 엄청 짧은 치마를 입지 않는 이상 그게 보이지 않잖아요. 그래서 그냥 계속 입어도 상관이 없고, 그렇게 계속 쓰기가 너무 좋더라고요. 그리고 이거 내추럴 타입하고 쉐이프 타입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, 쉐이프 타입은 이거 약간 종아리 압박이 돼가지고 다리 많이 부으시는 분들이나 서서 일하시는 분들도 착용하시면 훨씬 편하고, 그다음에 약간 다리 부종이 되게 심하신 분들도 이거 신으면 좀 슬림해 보이는 효과가 있어서 저는 이 쉐이프 타입을 추천드려요. 그리고 이거 너무 좋은 게, 스타킹 보통 손빨래 해야 되잖아요. 뭐 세탁기에 돌려도 되는 세탁망에 넣거나, 저좀 귀차니즘이 심해가지고 이거 벗은 상태에서 그냥 세탁기 넣어버리거든요. 근데 그렇게 넣어도 스타킹에 막 오리 나가거나 구멍이 나는 경우가 많지 않아서 하나를 꽤 오래 여러 번 빨아서 신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저는 키가 작은데 150에서 165 정도인 분들은 M에서 라지 사이즈를 신으시면 되고, 그다음에 이 165보다 훨씬 키가 크신 분들은 라지에서 X라지 사이즈로 되어 있어요. 스타킹이다 보니까 체형에 따라 늘어나는 건 있고, 이 사이즈는 키에 따라 다른 거라서 키가 크신 분들은 조금 더큰 옵션이 있어서 그렇게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. 색상은 694랑 389, 두 가지 컬러가 있는데, 이389 컬러가 조금 더 밝은 컬러고, 이건 좀더 진한 컬러예요. 근데 이게 사람 피부 톤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, 살색을 조금 더 좋아하시냐, 커피색이 도는 걸더 좋아하시냐도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 다 신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, 이 커피색은 생각보다 좀 진한 커피색이기도 하거든요. 아닌가? 한국 커피색도 진한가? 아무튼 그래서 이거 두 가지 컬러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, 진짜 제가 일본 여행 가는 사람한테 굳이 굳이 이거 사브리나 스타킹을 사다 달라고 두 사람 다한테 얘기를 했거든요. 그럴 정도로 너무 좋아서 이거는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, 진짜. 자외선 차단 효과도 있어요, 사브리나 스타킹. 그래서 여름 같을 때 어쨌든 선크림 바르는 게 좋지만, 선크림 안 바르시는 분들이나 바르고도 자외선 걱정되시는 분들, 자외선 차단 효과가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돈키호테 가시면 사브리나 스타킹도 꼭 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거 사브리나 스타킹 다른 지인한테도 이거를 부탁했는데 이거 못 찾았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. 그래서 다른 투명 스타킹을 사다 달라고 하고, 또 사브리나 스타킹도 부탁을 했는데,
이거는 80데미아 정도 조금 두꺼운 스타킹이거든요. 거의 기모 레깅스처럼 피부 색깔이 하나도 비치지 않는 거라서 지금 신기에는 너무 더울 것 같고 한겨울에 많이 이용할 것 같아요. 그리고 얘도 똑같이 M에서 라지 사이즈가 150에서 165 정도의 키에 좋고 기모로 된 거는 사용해본 적이 없어서 사실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거를 워낙 잘 썼어서 이것도 진짜 잘 쓸 것 같아요. 이 사브리나가 없으면은 다른 스타킹 뭐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직원분한테 추천해달라고 아니면 추천해달라고 말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 지인분의 남편이 일본어를 잘하셔가지고 일본에서 옛날에 사셨거든요. 그래서 뭐 아마 직원분한테 여쭤봤는지 본인이 찾아봤는지는 모르겠는데 스타킹을 이게 좋다고 추천을 받아서 사신 것 같아요. 이거는 하나에 4족씩 들어있어가지고 좀 넉넉하게 쓸 수 있을 것 같고 얘 같은 경우에는 컬러도 다 다르거든요? 그리고 이거 군제 이거는 메이드 인 차이나로 되어 있고 얘는 메이드 인 재팬이라고 되어 있어요. 여기 메이드 인 재팬이라고 써져 있거든요? 이거를 봤을 때에 얘는 여름용인지 썸머라고 되어 있고 컬러도 조금 밝은 컬러예요. 되게 얇은 스타킹인 것 같아서 이것만큼 짱짱한지는 모르겠어요. 근데 어쨌든 이거 스타킹이 되게 괜찮다고 해서 추천받았는데 이거는 조금 더 써봐야지 알 것 같고 발톱 부분이 생각보다 우리 스타킹 신으면 조금 더 많이 올라와 있는데 얘는 이렇게 진짜 완전 발톱 영역에만 좀 더 진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조금 더 자연스럽게 신을 수 있는 것 같아요. 샌들 신었을 때도 이상하지 않다는 것 같거든요. 이렇게 스타킹 4개가 들어있고 이거 엄청 얇아요. 아 그래서 진짜 엄청 투명하네? 이거 얘는 엄청 짱짱하거든요? 근데 얘는 진짜 얇아서 막 15데니아 그런 얇은 스타킹인 것 같아서 올이 잘 나갈 것 같긴 한데 시원하기는 진짜 엄청 시원할 것 같아. 안 신은 것처럼 가족자리가 아마 제가 여기는 7, 8천원 했던 것 같으니까 한 장이 2, 3천원? 2천원? 2천 얼마? 정도인 것 같고 오타이산 진짜 소화 엄청 잘 되는데 이거 그 술 많이 마셨을 때 숙취 해소제로도 엄청 유명하거든요. 근데 제가 옛날에 일본 여행 갔다가 그때 그 공항 라운지에서 밥 먹었는데 탈이 난 거예요. 그래서 아 배 아플 때 먹는 약을 사면서 소화제도 같이 사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 네이버에다가 막 검색을 하다가 찾아서 샀던 약인데 이거 일회용으로 소포장되어 있어서 이거 32개 들어있거든요. 근데 가지고 다니기도 좋고 먹었을 때 확실히 되게 잘 내려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이거를 옛날 또 라쿠텐인가? 뭐 큐텐에서 직구로 이거 가루 타입도 있고 알약 타입도 있는데 알약으로 된 거 엄청 큰 거 한 병에 3만원? 정도 되는 걸 두 병을 샀었어요. 그때 워낙 소화가 잘 안 될 때라서 사가지고 이제 소화 안 될 때마다 3알인가? 4알씩 먹었거든요. 근데 먹다가 너무 또 그때 너무 많이 샀어. 또 직구한다고 배송비가 아까워서 너무 많이 샀더니 다 못 먹겠는 거예요. 또 계속 놔두다가 이제 그 지인분이 숙취가 너무 심해가지고 아 속이 안 좋다 했는데 이거가 숙취에 되게 좋다는 얘기 듣고 이거 먹어보라고 하고 줬는데 진짜 너무 숙취에 좋다고 해서 더 없냐고 물어봐가지고 제가 한 통을 드렸던 적이 있거든요. 근데 어쨌든 이번에 여행 가게 됐을 때나 아니면 평소에 나갔을 때도 소화제 가지고 다니기가 좀 애매한데 이거 그냥 하나씩 가방에 쏙 넣어 다니기도 편하기도 하고 그다음 여행 가서 어쨌든 술을 마시게 될 것 같은데 그 술 마시고 나서 숙취 있을 때에도 먹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그 이번에 사다 주신 지인분이 하시는 말이 그러니까 전 어쨌든 맨날 소화가 안 될 때만 먹었지 평소에 술을 안 먹기 때문에 숙취용으로 먹어본 적이 없는데 아침에 숙취가 있을 때 먹는 것보다 그 밤에 자기 전에 먹고 자면 아침에 훨씬 더 좋다고 해서 이거 숙취 해소제로 구매하시는 분들은 밤에 자기 전에 드시는 거 추천드리고 평소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나 술 많이 드시는 분들도 일본 여행 가서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거 32개 들어있고 가격이 만 원대인데 만 원? 만 원 거의 만 원 정도인데
우리 막 소화제 약국에 사도 3,000원 정도 하니까 그렇게 개수도 되게 많아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특히 숙취 해소제로 생각했을 때 진짜 저렴한 것 같아가지고 이거 완전 추천드리고. 근데 일본 여행 가서 샀던 건데 그때 제가 갔을 때 배가 많이 아팠어요. 그래가지고 이제 지사제를 검색해서 샀는데 이거 너무 신기한 게 급동약으로 되게 유명하거든요. 그래서 막 갑자기 뭐 지하철이라던가 이제 장염에 걸려가지고 급하게 배 아파서 설사할 것 같을 때 이거 먹으면은 한 한두 시간인가? 아무튼 꽤 일정 시간을 벌게 해준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이게 또 좋은 게 이런 식으로 알약으로 되어 있는데 입에다가 녹여서 먹는 약이라 가지고 물이 없어도 먹을 수 있어서 그때 제가 과민성 대장증후군 때문에 장이 한창 안 좋을 때였어 가지고 이거를 거의 네다섯 개? 뭐 여섯 개, 일곱 개 엄청 많이 사 가지고 가방에 꼭 넣고 다녔어요. 배 아플 때 먹으려고. 그래서 약간 평소에 장이 잘안 좋으시거나 뭐 설사 많이 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사셔도 좋고 아니 상비약 같은 걸로 하나 사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이거 진짜 추천드려요. 그물 없이 먹을 수 있는 거라 약간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얻을 수 있어서 좋은데 요즘은 그래도 배 아플 일이 별로 없어서 이런 거 필요는 없는데 평소에 장안 좋으시면 이것도 추천드려요. 오타이산이랑 같이. 일본 인공눈물도 되게 좋거든요. 저 이거 C3 로또 거고 로또 인공눈물이 되게 좋아가지고 저 일본 여행 갈 때마다 하나 꼭 사왔었어요. 이거 파란색도 많이 쓰고, 그 다음 로또 리세라는 인공눈물 항상 썼었는데, 전에 라섹하기 전에는 이제 렌즈를 많이 껴가지고, 렌즈 착용하고 쓸수 있는 로또 리세도 있거든요? 그거를 꽤 오래 사용했었어요. 이거, 일본 인공눈물이 매력적인 게, 그 눈에 넣었을 때 되게 눈이 시원하거나 좀 화한 느낌이 있는데, 그게 되게 좋더라고요. 약간 좀 눈이 맑아지는 느낌이랄까? 근데 하늘색은 이거 단계가 0부터 8까지 있는데 이번에는 좀덜 자극적인 걸 써야 되겠다 해서 저는 0단계로 해서 좀 깔끔한 느낌이고 좀더 시원한 거는 아마 이 단계가 높아져요. 근데 인공눈물 이거 일회용 아니고 이렇게 다회용으로 쓰는 거는 꼭 개봉하고 나서 한달 정도 있다가 버려야 되니까 빨리빨리 소진하시는 게 좋아요. 아무래도 이런 거 오래 계속 쓰다 보면 세균 번식도 할수 있으니까 그렇게 사용해 주셔야 되고 이거 298엔 이 정도였거든요. 근데 요즘 엔화가 싸가지고 3,000원 안 하니까 가성비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로또 인공눈물은 한국 약국에서도 판매하고 있는데 아이봉도 그렇고 근데 확실히 일본에서 사는 게 저렴해가지고 이것도 돈키호테 가시면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거는 선물 받았는데 저는 원래 뭐 스타킹하고 인공눈물 부탁했는데 이렇게 선물을 같이 사다 주셨더라고요. 둘다 겨자거든요. 근데 고기에 찍어 먹었는데 진짜 너무 맛있다고 이거를 사다 주셨어요. 살짝 다른 음식에 찍어 먹는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야채? 이거 뒤에 그림을 보면 뭐 딤섬 같은 만두류랑 이런 야채류랑 잘 어울리는 것 같고 이거는 계란장을 만들 때 계란장 같은 걸 만들 때 넣으면 맛있나 봐요. 근데 이거 둘다 고기에 찍어 먹으면 되게 맛있다고 해가지고 저도 가족들이랑 고기 구워 먹을 때 이거 넣어서 먹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뭐 전골류 같은 거 먹을 때나 샤브샤브 먹을 때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잘 먹겠습니다. 그리고 이거 푸딩 믹스인데 4개 들어있는 것 같거든요. 홈메이드 디저트라고 써져 있고 푸딩 믹스인데 일본 푸딩이 진짜 맛있잖아요. 이번에 이 지인분이 또 일본 편의점 가가지고 푸딩 진짜 너무 맛있어서 맨날 먹었다고 해가지고 푸딩 집에서 만들어야겠다고 사면서 제 것도 사주신 것 같은데 저도 일본 가면 편의점 푸딩 진짜 좋아하거든요. 특히 저는 로손 되게 좋아하는데 로손에 야끼 푸딩을 팔아요. 너무 맛있어가지고 푸딩 맨날 먹을 정도로 맛있고 그 야끼 푸딩 말고도 과일 엄청 들어있는 젤리도 있는데 그것도 진짜 맛있거든요. 그것도 꼭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푸딩 믹스는 뭐 먹어봐야 되겠지만 말안 해도 맛있을 것 같아. 그래서 이것도 잘 먹어볼 거고요. 제가 가서 구매했던 거는 이거밖에 없는 일본 쇼핑 하울 구매대행 리뷰였고, 요즘 일본 항공값이 많이 싸져가지고 여행 가시는 분들도 많은데, 뭔가 조금 제가 직접 가가지고 설명해드리면 더 보여드릴 수 있는 게 많은데, 이게 좀 적은 것 같아서 아쉽지만,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. 그럼 안녕!